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내일 창원 LG와의 원정 맞대결로 2024-2025 시즌을 시작합니다. 가스공사는 새로 영입한 정성호를 바탕으로 한 3가드 전술과 교체 외국인 은도예의 높이, 리그 정상급 기량을 가진 니콜슨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강혁 감독은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각오와 함께 3년 만에 6강 복귀를 목표로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24일 원주 DB와 원정을 치른 뒤 26일 서울 삼성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